여러분은 지금 본격 직업 찾기 프로젝트 배워야 산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금잔디 그녀는 누구인가의 본격 해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트로트 가수를 하게 되셨나요, 금잔디 씨?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 태교 음악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트로트 가수가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 트로트를 했었고, 그리고 태어나면서 그 옹알이하고 말투일 때 있잖아요. 엄마, 맘마, 아빠 이런 거 할 때 저는 팔깅이들 돌리려고 바람 부는 태르거로 MSG를 너무 잘해. 정말 그 노래로 말을 쳤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때 당시 나훈아 씨 노래, 뭐 주현미 씨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어린아이가, 꼬맹이가, 이제 뭐 갓 돌진 아이가, 옹알이 하는 아이가 애기가 그렇게 트로트를 부르면서 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보통 우리 홍진영 씨 보면요. 네네네. 노래를 진짜 잘하시잖아요. 금잔디 씨 정말 잘하지만. 네네네네. 홍진영 씨는 원래 그냥 댄스 가수, 그냥 발라드 가수였다가 트로트 가수로 이제 발길을 돌린 거거든요. 네. 금잔디 씨도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닌 거고요?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트로트였어요. 처음부터? 네. 단 한 번도 발라드나 다른 장르의 음악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저는 트로트를 하면서도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보다 어르신들을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어르신들이 그 예뻐서 정말 기특해서 바라봐 주시는 그 눈빛들이 너무 저는 좋았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이렇게 제 팬분들 층이 좀 고 연령대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앞에 노래를 하면 그분들이 흐뭇해하시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으로 저는 제 인생의 치유를 받아요. 와. 제 마음의 치유를 받고 제가 또 그 어르신들한테는 제 노래로서 치유를 해드리고. 어머. 저는 그게 트로트의 묘미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다른 장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진짜 사람이 좋다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죠? 말씀을.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말씀을 너무 사실적으로. 아, 그래요?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원래 끼가 없어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런 거 해놓고 끼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 배워야 산다 와가지고 선생님 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준비를 또 많이 해왔는데 제가 윙크하기가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아니에요. 아, 진짜요? 윙크 잘하는 선생님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윙크하는 법도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니 네. 근데 진짜 저는 사실 뭐 금잔디 씨를 주제로 한 뭐 다큐도 봤고 또 기사도 많이 읽었지만 제가 이런 질문 여쭤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빚도 갚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빚이 그렇게 저희 집에 많은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벌면서 갚다 보니 또 있고 또 있고 해서 총 갚은 게 나중에 보니까 10억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그 10억이 어떻게 너무 그러니까 10만 원도 아니고 이게 그 제가 지금도 항상 저의 마음 신조가 우리 엄마의 분신이다 나는. 엄마의 모든 꿈을 대신하고 있고 내가 행복해야 우리 엄마도 행복해하는 거고 엄마가 아프지 않아야 내가 아프지 않는 거고 이걸 뭔가 하나라고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엄마 아빠가 이제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벌어서 엄마 아빠 웃는 모습 그리고 엄마 아빠 이제 명의로 통장을 제대로 쓰실 수 있게끔 인생 한번 살면서 그것도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크면서 그런 사실들을 알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냥 무던히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갚아왔던 거예요. 근데 웬일이야. 어느 날 눈을 딱 떴더니 이제 그 빚이 있었던 거죠. 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빠가 예전부터 나에게는 빚이 이만큼 있으니까 딸아 네가 갚아주면 이랬으면 오히려 그걸 향해서 갔을 거예요. 근데 또 아빠 되는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고 혼자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갚고 나면 또 있고 숨겨진 빚이 또 있고 또 얼마 열심히 해서 조금 갚고 나면 또 있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이제 제가 이 빚이 끝난 지 청산이 된 지가 몇 년이 안 돼요. 네. 14년 말에 끝났으니까. 아, 진짜요? 네. 그럼 이제 이 빚이 없으니까 편하게 쉴 수 있네요. 네, 이제 14년 말에 끝나고 15, 16, 17, 한 3년을 이제 편하게 살아온 건데 이게 사람이 그 힘든 과정을 딱 모든 걸 털고 나니까요.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4년 말에 모든 걸 다 빚을 갚고 15년 제 잊지도 않아요. 날짜를 잊지도 않아요. 3월 12일 날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고 누웠는데
저희 집이 이제 10층이거든요. 10층에서 베란다 너무 몸이 아프니까 감기약을 먹고 누워서 이렇게 베란다 밖을 내다봤어요. 근데 네. 순간 들은 생각이 여기서 떨어지면 어디부터 떨어질까? 아플까? 이거 진짜 공황장애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막 운동을 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뭘 위해서 저렇게 뛰지?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있으니까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예, 저 이런 볼일 때문에 전화를 문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더니 아,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기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1년을 제가 3월 12일에 그 병이 와서 11월 1일까지 아팠어요.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그때까지 한 10개월에 가까이 그 시간 동안 스케줄은 거의 매일 뭐 꽉 차 있고요. 하긴 하고 근데 네, 스케줄을 강행은 하고 그러면 더 힘든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참 그래서 제가 노래 음악을 못 버리는 이유가 그렇게 아프고 밥도 한 숟가락을 못 넘기고 있다가 무대를 올라가면 저를 위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막 웃고 계신 그분들을 뵈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저는 요즘 그 왜 립싱크라고 해서 가수들이 많이 힘들면 음악을 틀어놓고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하는 게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아픈 와중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 해주시고 같이 행차해 주시고 한 여러분들한테 성의 없이 제가 목이 아프다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노래를 입만 뻥긋 할 수가 없는 웬일이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막 안 나오는 목소리로 노래를 다 부르고 계단 내려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갖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 내가 너무 나를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이렇게 뭐 빚을 갚던 뭘 했던 간에 너무 제 인생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추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친구들과 술을 한번 마셔본 적도 없고 뭐 친구들과의 추억, 어떤 여행의 추억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나. 그래, 너무 안쓰러워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야. 그리웠던 30년 세월 제게는 20년이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어떡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저에게 시절이 없었더라면 아마 금잔디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어디 박슬기 씨와 타나 씨와 함께 배워야 산다 해서 인사를 이렇게 나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절대 멋져요. 득도를 하셨네요 이제. 예, 거의 뭐 네. 득음하다시피 득도를 하셨어 지금. 거의 뭐 이제 정서가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게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네. 단순히 네. 무명 생활 이제 길었으니까 그거 이제 딛고 또 긴 터널을 지나왔으니만큼 네. 뭔가 이제 탄탄대로 다 펼쳐질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닌가 봐요, 그죠? 아이 뭐. 그런 시간들 제가 처음에 처음에 이 가수를 하면서 이제 계속 뭐 빚을 갚고 혼자 다니면서 혼자 차를 끌고 7군데 8군데에 밤에 일하 노래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 데를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혼자 차 안에서 화장하고 핸들 신호 대기하는 동안 눈썹 그리고 의상 미리 그 전날 준비해 갖고 다 걸어 놓으면 차에서 옷 갈아입고 무대 올라가서 노래하고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빨간 립스틱만 하나 바르고 나머지 화장은 차에 운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 8군데를 혼자서 혼자. 저 혹시 노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노래 좀 할 수 있을까요? 매니저 역할을 제가 다 했던 거죠. 혼자? 네. 회사 없이 혼자요? 네네. 그렇게 대단하시네. 다녔던 적도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다 저에게 쌓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낼 수 있는 지금은 떨어질 바닥이 없어요. 다 떨어져 봐갖고. 그쵸. 다 치고 정말, 올라온 거지, 이제. 네, 이제 다 하수구 정말 그 맨홀 뚜껑까지 저는 열어봤어요. 열고 떨어져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살 올라오는 그 마음이 이런 지금의 제 상태가 너무 행복해요. 저한테는 네. 진짜 구름 위에 계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맨홀 뚜껑 내려가야 되거든요. 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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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면서 이제. 아, 근데 박슬기 씨는 원체 입담도 좋으시고 이 노래 아까 부르는 거 보니까 이 임팩이 제대로 있어요. 살아있어요. 노래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저처럼 힘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런 백도 없었고 정말 2년 연이 되는 분들도 아무도 없었고 혼자서 그냥 해왔기 때문에 정말 대단해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요 팬층은 네. 그럼
좀 약간 50, 60대 오라버니들? 언니들? 그렇죠. 50대에서 80대 사이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 행사들 보면요. 요즘 예. 장윤정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중년층을 거의 사로잡고 있잖아요. 뭐 네네네.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정말 중년들의 마음을 잡으시는 분이에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을 트로트로 사로잡은 거는 홍진영 씨. 아, 사랑의 배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오? 사랑의 배터리가 다들 나와요. 죄송한데 언니도 채우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 어린 친구들이 저를 안 좋아하고 아. 어르신들이 저 눈을 좀 어떡하노 막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저는 아마 그제 장윤정 씨와 홍진영 씨의 그 층들을 틈새, 어떤 그 틈새를 노린 거죠, 그 틈새를. 그러니까. 네. 진짜 틈새 시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럼 전 궁금한 거 네.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막 행사 다녀야 되니까. 네네네. 우리 이렇게 방송국이면은 피디님한테 피디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고민하고 또는 잘 보이고. 네네네. 그리고 회사에서는 막 부장님한테 잘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트로트는 무대 설 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아, 그것도 포인트인데. 이것도 포인트 레슨입니다. 이게... 알려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고급정보예요? 고급정보인데?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살짝 예. 우선은 그 행사장을 딱 도착을 하면요 그 시면 시장님이 계실 거고 군이면 군수님이 계실 거고 면이면 면장님이 계실 거예요. 그 우선 단체장님들이 중요하세요. 그분들이 이 가수 부릅시다. 아, 이 가수 오늘 너무 우리 마을에, 우리 시에 너무 많은 흥을 줬으니 합시다라는 마지막 오더가 거기서 나와요. 그렇지. 판단이. 예. 그래서 그 지역 자체장님들한테 좀 잘해야 되고. 전문용어 오더가 나왔는데 결정이라고. 아유,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너 그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도 무슨 소리지 모르실 수 있단 말이야. 결정이 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 행사를 섭외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섭외 담당으로. 그분들은 수많은 가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라는 사람을 불러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음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수는 음향이 모든 거를 다 좌우하잖아요. 노래 들으러 오는 건데. 그럼요. 네, 마이크나 어떤 음악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서 이렇게 음향을 조정하시는 분들을 그냥 무심결에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난 가수인데, 뭐 군수님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끝. 다른 사람도 돌아보지 않는 이건 아니고요. 아, 그럼 안 되지. 올라가면 항상 행사장을 가면 그 행사를 담당하신 섭외 담당하신 분 그리고 각 지역 자체장님들 그다음에 그 음향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해요. 음향하시는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금자님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라고 한마디 하면. 마이크 소리가 달라져요. 그래서는 더 신경을 써주시는 거지. 그럼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는 잊지 않고 뭐 언제든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겸손하고 예의 바르면 다 그 복은 얻는다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작은 행사장을 가도 많은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열심히 하고 다니면 그러니까요. 네. 진짜 확 설득이 된다. 그죠? 그러게요. 네. 그러면 그 지역 축제 이렇게 가시면은 또 부수입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부수입이요? 부수입 많죠. 아니 타나가 부수입을 아는 게 너무 신기하죠. 부수입이 뭔지 알아요? 부수입을 피디님 알려주세요. 야, 부수입을 안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부수입 많아요. 많고 특히나 경로잔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정말 쌈짓도 주머니에 싸고 싸두신 용돈을 정말 만 원짜리 하나 꺼내서 주시는 분들 그렇게 만원 받다 보면요 정말 부자가 돼갖고 무대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정말 최고의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네. 그죠? 안 받으면 또 안 돼. 네. 천 원짜리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천 원짜리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그 마음을 제가 다 너무 감사하게 받다 보면 이제 차에 타고서 이렇게 돈을 세보면 정말 뭐 10만 원이 훌쩍 넘을 때도 많고 네. 그래서 그런 용돈을 주시는 것도 부수입이 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각 축제를 다니면 그 지역에 특산품들을 맞다. 세상에 이거는 정말 해야 된다. 아 왜냐면 우리가 특산품만 잘 먹어도 건강 관리가 제대로 되면 그러게요. 영양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또 그 1년 중에 그 행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그 지역 축제는요. 예. 거기서 나온 특산품들은 정말 최고의 값진 보약. 그럼요. 보약들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아 근데 제가 이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특산물을 얘기를 하면 네네.
저희 집에는 쌀이 떨어지는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쌀이 없어서 라면을만 먹고 지낸 적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를 딱 열면 전라도 김치, 뭐 이천, 경기도 이천 김치, 뭐 김치들 있죠. 이렇게 김치 냉장고 열면 다 있고요. 같이 영배로. 네. 와, 스케일이 전라도 김치, 달라요. 경상도 김치, 김치들을.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배추 뭐 이렇게 그런 그쵸? 가면 그분들이 배추를 안 주세요. 처음에는 배추를 자루로 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가져갈 데가 없다고 죄송하다니까 그다음부터 김치를 해서 보내주시고. 세상에, 그건 가져갈 데가 있죠. 어,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받아오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냉장고 또 열으면 쌀. 쌀. 강원도서부터 강원도, 홍천쌀, 이천쌀, 여주쌀. 마트 장사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네. 쌀이 각 지역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쌀 못 먹었을 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그 아주 정말 고귀하게 생각을 하고. 웬일이야. 네, 너무 감사해 하면서 먹고 있고요. 그런 쌀을 보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왜 저는 쌀과 김치가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못 먹고, 아우, 저는요, 배부른 거는 오세요, 한 번. 지금도 배가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네, 살찌는 이유가 따로 있다니까. 아니,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드시니까 아름다움을 또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뭐, 열심히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우리가 뭐 이런저런 부수입도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을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러게요. 정말 3회 만에 저 직업을 천직을 찾은 느낌이 듭니다. 네. PD님 땡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팁을 또 전에 들어봤고 그에 앞서 기술적인 게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트로트 노래 부를 때는 무엇보다 이 콧소리, 애교 아까도 이제 살짝 보여주셨지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 우선 콧소리라는 거는 소리를 내다보면 이게 두성과 뭐 진성과 가성과 코 비음, 비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두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악 가곡하시는 분들은 두성으로 많이 내죠 소리를. 근데 이게 목으로 계속 소리를 내다 보면 사실 우리 가수분들은 성대 결절이라는 병이 굉장히 많이 와요. 성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아,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목을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사실 수쓰는 법이에요. 이 비성으로 내는 게.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은 비성 그만 써라, 비음 그만 내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어느덧 금잔디의 매력은 이 비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콧소리 빼면 진짜 시체죠. 뭐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콧소리를 넣어서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아이고 잔디야. 앵콜이다. 앵콜이야. 바로 나오지. 셀리 오라버니 짱.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비음을 조금 섞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꺾기, 돌리기 이런 것들이 트로트의 맛이 아니고요. 트로트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송대관 선배님 노래 중에 네 박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궁짝. 궁짝. 궁짜작 궁짝 내 박자 속에 와. 그냥 이거예요. 근데 궁짝 궁짝 궁짜작 궁짝 내 박자 속에 꺾고 돌린다고 노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연기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되게 슬프죠, 노래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하게 전달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가수분들은 이제 꺾고 돌리고를 잘해야지 트로트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답입니다. 아니군요. 아니네요. 아니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3회 만에 내 직업 찾을 수 있다고 내가 좋아할 게 아닌 게 이 콧소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그냥 오라버니란 노래도 그대로 부르면서 꺾고 돌리고 하는 게 아니라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우와 그냥 이대로 어머 쿵짝쿵짝 강약만 줘서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어머 이거예요. 야 이게 집에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가 열리는 거야. 오라버니 어깨에 기댄다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 두 분이 네. 두 분이 한번 어느 소절을 아세요? 오라버니 중에 어느 네. 소절을 알고 계시면 제가 그 부분을 레슨을 해드릴게요. 지금 방금. 아, 요 부분. 네네. 그럼 요 부분을 한번 슬기 씨답게 슬기 씨만의 매력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이거 그럼 우리 미션인가요? 그렇죠. 아, 꺾고 오. 돌리지 말고 정확한 발음으로. 그냥. 네. 아, 이게 되게 담백하게. 담백하게. 하나, 둘, 셋, 넷.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동요 부르시나요? 이걸요. 예. 이 트로트라는 거는 곡 해석이 가장 중요해요. 해석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담백하게 부르라고 했다고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이러면 이게 무슨 가사를 의미하는지가 안 죄송합니다. 놀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예. 오라버니 어깨 어깨에 기대어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머!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지금 어렵다.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 나는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다버니 어떡해. 그런 거예요. 갑자기 자기 뽐내는 거예요. 이거예요. 노래를 그러니까 하시다가 쭉 진지하게 가되 가사를 의미하는 거를 전달을 해드려야 돼요. 아, 그러면 전 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교복을 입었지만 네. 그럼 저희 오라버니 진짜 오라버니 생각하면서 그럼요. 그렇죠. 네. 야, 역시 갑자기 생각이 드네. 그래요. 네. 네.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우와. 아니 어쩜 이래. 한 번 가르쳐주면 어머 어쩜 이래. 아니,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시니까 이거는 터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 진짜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스님. 어머. 박세기 씨 진짜 인물이네요. 아니 저는 이거를 20년간 터득하고 혼자 배운 건데 이걸 어떻게 한 번 가르쳐드렸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아 이게 훌륭한 막 스승 아래에 지고 있어. 아니 훌륭한 스승 아래에 훌륭한 제자가 야,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선생님. 바로.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하면 연습을 그럼요. 하면 네, 일취월장 진짜 그럼요. 이 가사가 안에. 의미하는 오라버니가 내 오라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부른다는 그 의미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우리 타나도 한번 타나 씨 한번 가봐요. 타나는 사실 이 노래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예쁜 거거든요. 오라버니라는 노래 아세요? 네. 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가사 살짝 봐도 되니까 자 여기 오라버니 어깨에 네. 기대어볼래 여기부터요? 네 좋아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을 상상하면서 노래해야 되는지 뭐. 미래의 남편 네. 미래 남편이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네요 아예. 아니면 저기 카메라 감독 카메라 감독 하나 씨가 기대고 싶은 어깨 넓은 오라버니가 지금 앞에 있다고 그러네.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시네. 나 오라버니한테 한번 기대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요? 네 있습니다. 하나 둘 넷 둘 셋 넷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잘한다 잘한다. 잘하네. 이 진짜 노력한 거예요 이거. 와. 그러면 오라버니 한 번만 갈게. 오라버니 마지막에 네. 오라버니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오라버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오라버니예요. 그렇지. 오빠의 높임말인 걸 아시죠? 타나 씨? 아, 네네. 타나 씨 모를까 봐. 타나 씨. 오빠 하는 것보다 오라버니 하는 거는 더 높임말이에요. 그래서 오라버니 하는 것보다 혀를 반토막을 자르세요. 잘라서 오다버니 하면 이게 저도 이런 거 못해요. 못하는데 언니 왜 그러세요? 노래 언니 왜 그러세요? 아니 김잔디 씨를 제가 잘 아는데 네. 이렇게 많이 변했네요. 사람은 예 사람은 변해요. 예. 아, 그래요? 아니야 정말 이 무대에만 올라가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저 나름 많이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오라버니 오다버니 오다버니 이걸 했더니 이게 이쁜 거예요. 오다버니 눈을 거의 뜨면 안 돼요. 뜨지 말고 오다버니 아 그거야 오다버니 아주 잘한다 이거 어떡해요. 마음에 쏙으시나 봐요. 한번 해봐. 타나 한번 하면 끝나 이제 귀엽게 오다버니 귀엽게요.
오따머니. 눈을 조금만 감아줘. 감아요? 오따머니 이렇게요. 째려본 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미션 수행까지 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저희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두 분이 지금의 요 느낌. 네. 아주 박세기 씨는 너무 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나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살짝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말도 더 구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노래 해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슬기 씨 뒤에서 살짝 코러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같이 함께 무대 경험을 쌓으면서 슬기 씨가 하는 노래들을 더 듣고 배우면서 본인의 무대를 또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금잔디 씨 처음에는 금잔디 씨 무대에 저희 시스터즈였는데 이렇게 좀 살짝 돌리시나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저는 원하신다면 정말 저와 함께 우리 배워야 산다 시스터즈로 한번 해서 저와 함께 같은 무대를 서도 저는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너무나 완벽하신 분들과 노력하는 분과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나는 우리 슬기 씨와 뭔가 한다면 감사합니다. 금잔디 무대가 더 100배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산다에서 선생님 노하우를 많이 공개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어땠나요? 우리 저는 굉장히 이거에 나오면서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아직까지 최고가 아니고 그리고 행사 무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인데 그냥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할 수 있는,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은 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도 더욱더 아직은 이제 새싹이에요. 여러분들께 더 무럭무럭 자라면서 좋은 음악들 잘 전달해드리는 그런 가수 금잔디 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배워야 산다에서 저 역시도 많은 걸 또 배우고 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하셔요. 네. 아니 저희 두 MC 트로트 신고식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금잔디 씨가 본인을 새싹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새싹에서 입이 텄으니까 그렇죠. 네. 저희는 뭐 종자도 안 되는 건가요? 이 종자죠 이제. 종자. 종자예요. 거기 땅에서 이렇게 나오기까지가 힘든 거지. 나오고 나면 다 많은 분들이 물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에게 물을 또 이렇게 받고 저희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날까지 금잔디 씨 또 도움 많이 받고 앞으로 탄탄대로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어떻게 됐든 희미한 채용 소식이에요. 그죠? 네. 무대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자, 행사 무대에 언젠간 설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 앞으로 열심히 또 흥겹게 노래 부르고 또 많은 분들께 즐거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만 배울까요? 네. 네, 우리 금잔디 선생님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려야죠. 차렷!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